뿌르붐 뿜뿜이. 한글아, 우리 초롱이랑 같이 바느질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볼까? 초롱아. 초롱초롱. 초롱아 고마워. 바느질에 쓰이는 것들이 다 있네. 무엇인지 하나하나 맞춰보자. 옷감을 재는 데 쓰는 것은 무얼까? 차. 차. 그럼 쓱싹쓱싹 자를 때 쓰는 것은? 가위. 아니 아니. 미안해, 실수. 인두를 가져왔네. 가위. 오늘의 주인공 바늘. 그리고 실. 바늘, 실. 그럼 이번엔 손가락을 보호해주는 것은 뭐지? 골, 무. 그래, 맞아 맞아. 골, 무. 바느질이 끝난 후에 주름을 펴주는 것들만 남았네. 이차. 또 하나. 이차. 인두. 그래! 인두는 뾰족하게 생겨서 좁은 곳을 다릴 때 쓰는 도구야. 그럼 이것은? 다리미. 잘했어! 옷감에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 뿜뿌르뿜뿜뿜이! 바느질 일곱 친구들을 다 알았으니 친구들이 뿜이의 저고리를 만들어주면 어때? 좋아, 좋아. 초롱! 걱정 마, 초롱아! 친구들이 초롱이 것도 만들어줄 거야. 초롱 초롱. 뿜이 가는데 초롱이 간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어려운 글자 공부도 뿜이랑 함께라면 언제나 자신 있게. 알지?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 한땀 한땀 바늘 가니 실도 따라 한땀 한땀. 실이 괜히 우리는 단짝 친구.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바느질할 때 쓰는 일곱 친구가 다 모였네. 길쭉한 자가 옷감에 누워 칫솔을 재고 나니 가위가 싹둑싹둑 옷감을 우리네. 바늘이 나서려는데 골무가 막아섰어. 내가 먼저야. 손가락이 뾰족한 바늘에 찔리지 않으려면 골무를 껴야지. 드디어 바늘 차례가 되었나 봐. 실아 실아, 우리 차례야. 빨리 나와. 이런, 실은 잠꾸러기야. 나 혼자 하지 뭐. 설마 실이 없다고 바느질이 안 되겠어? 바늘이 실도 없이 혼자서 바느질을 해보려나 봐. 바늘이 위아래로 옷감을 누비고 다니지만 헛수고야. 바늘 혼자서는 바느질이 안 되는 거야. 잠꾸러기 실이 잘난 척을 하니까 바늘도 화가 났나 봐. 그럼 실 너 혼자 바느질 잘해봐. 실도 바늘 없이 혼자서 바느질을 해보려고 하지만 역시 안 되겠지. 바늘아, 실아, 너희들은 단짝이잖아. 바늘 가는데 실도 같이 가야지. 아씨가 바늘 귀에 실을 꿰어 바느질을 시작했어. 바늘아, 이제 열심히 네 뒤를 쫓아갈게. 실아, 잘 따라와. 바늘이 가는 대로 실이 가니까 한 땀 한 땀 예쁘게 바느질이 되었어. 마침내 저고리가 만들어졌어. 우리가 주름을 쫙쫙 다려줄게. 바느질을 하는 동안 달궈놓은 인두와 다리미도 나섰지. 우와, 멋지다. 바느질 일곱 친구 덕분에 아씨의 예쁜 저고리가 또 만들어졌어. 자, 다 됐다. 우와. 한글이야오. 자, 잠깐만. 이거는 내가 한글이야오가 얼마나 단짝인지 확인해보고 줄 거야. 얼마든지. 한글이가 침대 아래 숨겨놓은 보물 1호는? 호기심 딱지! 오, 제법인데. 그러면 야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이!
고기! 그러면 야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구니! 오, 제법인데? 그럼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내볼게. 한글이가 좋아하는 집은? 밥집! 오, 그러면 야우가 좋아하는 놀이터? 한글 놀이터! 오,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한글이가 좋아하는 말은? 사랑사! 한글이 너! 사랑의 해랑 야우! 너! 해랑!